자, 이사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올렸더니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2018년에 띠별로 한번 나눠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 3알의 개념인데 인호술생 인호술생의 그 이사 방향을 잡는 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띠와 상관없이 대장군을 피하라.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 대장군 방위는 뭐냐?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대장군 방위가 남쪽이다, 이게. 남쪽이므로 현재 사는 집에서 정확히 남쪽으로 이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첫째는 대장군 방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자기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는 집을 기준인데, 자, 우리가 현재 이 강북에 이제 옥수동에 내가 살고 있어.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 거의 정확한 남쪽이 이게 압구정동 정도 될 거예요, 압구정. 그러니까 정말 남쪽이 대장군 방위이기 때문에 대장군 방위라는 것은 2015년까지의 기운이 2015년까지 있다가 2013, 14, 15년은 15년의 기운이 2016년 대장군은 3년 단위로 방위가 바뀌거든요.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여기가 남쪽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게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서쪽으로 바뀌었어요. 서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남쪽에 있다가 머물다가 온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거기서는 기가 빠져버렸다, 이게. 기가 빠진 자리를 다시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게 대장군 방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장군 방위로 이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옥수동에 살다가 강남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강북이잖아요. 여기. 강북이고, 여기는 강남인데, 강남 어느 지역이든 이상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뭐 여기 한 잠실 정도 되겠죠? 잠실, 여기 한 이쯤 마포 정도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남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옥수동을 볼 때 여기 마포가 남쪽이 아니에요. 예? 그쵸? 예. 남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잠실 쪽은, 보자, 동남이 될 것이고, 여기, 옥수동에서 기점으로 보면, 여기는 서남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남쪽만 피하면 되겠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장군 방위를 피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왕이면 따지려면 피하라는 의미지, 내가, 강북에서 백수로 있다가 강남의 회사에서 취직했으니까 취직하러 오라 그래서 이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나 그 대장군 방이라서 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도 된다. 이왕 피한다고 한다면 이 방위를 피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여기에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대장군 방위를 피했어요. 됐고. 자, 인호술생은 이게 오행으로 삼합의 개념, 삼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로 화합니다. 화 하는 방위가 남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남쪽이라는 것은 내가 남쪽에 앉아 있을 때 좌 좌와향은 항상 대칭 개념이에요.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라면, 자, 남쪽에 앉아 있을 때는 북쪽이 여기가 향이 됩니다. 서쪽에 앉아 있을 때는
동쪽이 여기가 향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북쪽에 앉았을 때는 남쪽이 향이 되고 동쪽에 앉아있을 때는 서쪽이 향이 된다. 남쪽에 앉아있는 것이 남쪽에 앉아있는 것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자기가 가장 힘받는 쪽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힘받는 쪽에 내가 정 말하자면 오링 테스트를 하면은 힘이 안 풀려. 그런 것처럼 가장 힘받는 쪽에 남쪽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자 앉아있으니까 인호술생은 남쪽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해야 될 게 해자축 좌가 된다. 해자축 좌가 뭐예요? 이게 북쪽이다. 북쪽이다. 자, 그러면 해자축 좌가 되니까 향은 어떻게 될까요? 향은 인호술을 한다. 방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사오미 방의 향이 된다 이거예요. 정 말하자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자기가 남쪽에 앉아있을 때 가장 힘받는데 가장 힘 빠지는 쪽이 가장 힘 빠지는 것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볼 때다 이 말이에요. 해자축 좌에 앉아서 사오미로 향을 할 때다 이거. 내가 제일 힘받는 정반대편에 앉아가지고 힘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해자축 좌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삼살방이다. 삼살방이다. 자, 삼살은 뭐냐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해수가 급살입니다. 급살. 급살은 뭐냐? 재물 손상. 재물이 급탈당합니다. 자, 자수는 뭐냐 하면은, 자수는 재살이라고 해요. 재살. 이 재는 재앙 재자잖아요. 재살은 뭐냐? 이거는 뭐냐? 적군의 장수가 있는 거. 자, 축토란, 이거는 천살 방향인데, 천살 방향인데, 이거 천살은 뭐냐 하면은, 조상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해자축 좌에 앉아있으면, 북쪽에 앉아있으면, 호랑이, 말띠, 개띠는 북쪽에 앉아있는 집을 선택을 하면, 재물이 날아가고, 언제 적군이 나를 내 목을 칠지 모르고, 또 조상이 있는 자리에 내가 엉덩이를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 하극상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위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인호술생이 피해야 될 삼살방이다. 정이 말하자면 해자축자 사오미 방향 사오미 향을 하면 안 된다. 향 방향이라고가 사오미 향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남향집 안 된다 이거야. 남향집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파살. 세파살은, 내년이 무술년인데, 이 술토하고 충하는 것을, 숭하는 게 표면 진토가 세파예요. 정마가 되면, 진, 이것도 자를 의미합니다. 진, 자니까. 어떻게 돼요? 향은? 술향이 된다. 술향이 뭐예요? 서향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결론을
2018년도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첫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남쪽으로 이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 이건 대장군의 의미고, 두 번째로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은 남향집 안 된다. 자, 여기서 남향집은 정남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세파살 의미로 보면 서양집 안 된다. 자, 결론은 2018년도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남쪽으로 이사 안 가는 게 좋겠고, 정남향을 피하고 서양집 안 된다. 나머지 이거를 제외하고는 서양집 외에는 서양집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뭐냐면, 2018년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남쪽 이사 가지 말라는 건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누구나. 자, 남향, 서향 빼고는 다 된다 이 말이야. 제외하고는 다 이사 가도 되겠다 이런 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2018년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현재 사는 집에서는 남쪽으로 안 가는 게 좋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려의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2번, 3번은 절대적이에요. 이건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호랑이띠, 2018년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정남향집은 안 되고, 정서양집도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 그럼 나머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면은 문제없이 될 것이다. 이것이 2018년 호랑이띠, 말띠, 개띠의 이사 방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